본인 사주팔자로 봐도, 응? 점쟁이가 봤을 때. 아, 저는 진짜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저 남편한테 사실 한눈에 반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럴 것 같다. 뭐 직업이 뭔데 남편이? 남편이요, 가수예요. 공연도 많이 다니고, 뭐, 버스킹도 하고, 네. 능력은 없겠다 그러면. 그래도 일은 많이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벌이는 많지 않아요. 그죠? 네. 내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별을 봐야 이게 돈이 따라오는데 별 보기는 힘들긴 한데 어쨌든 맞아 남편 내가 봐도 멋쟁이 한량 사주 같아. 네. 한량이라 표현한 거는 말 그대로 기타 치고 뭐 노래하면 한량이에요. 그래도 진짜 멋있거든요, 노래할 때는. 벌써부터 한숨이 난다. 얼마나 멋있는지 나도 멋있을 것 같다. 근데 그 멋있는 게 문제다 지금. 아,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어서 왔는데, 진짜 결혼하기 전부터 따라다니는 여자들도 많았고, 저도 뭐 한눈에 반해 따라다녔으니까. 근데 그 사람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뭐 좋다고 뭐 연락도 많이 오고, 그래도 선물도 막 엄청 많이 주고 이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요. 좀 최근에 정말 심각한, 좀 제가 잘못된 건지 남편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얘기만. 그냥 팬으로 찾아오고 연락 오고 선물 주는 건 괜찮은데. 찾아도 와요, 이렇게. 완전 연예인이네, 연예인. 정말 인기 많거든요. 아니, 그건 괜찮은데. 나이도 많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제 친구랑, 제 친구랑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얘기해봐요. 왜,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친구는 또 왜?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이 친했던 친구인데 연락이 끊겼다가 한 2년 전쯤에 동네에서 만났거든요. 그래도 뭐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랑도 같이 뭐밥 먹은 적도 있고 뭐 술도 같이 마시고 되게 좀 이제 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개인적으로 제 친구한테 연락도 하는 것 같고, 제가, 남편이 네. 네네.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네. 그리고 뭔가 통화 기록은 있는데, 문자 온 기록은 있는데, 문자는 없고, 친구는 뭐 하는데? 친구는 헤어 디자이너거든요. 미용실 해요. 동네에서? 네네. 제가, 아니, 남편이 너무,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이상한데, 미용실도 너무 자주 가고, 우리 옛날에, 동네에 있는 게 맞구나. 네. 개인적으로 처음엔 저한테 얘기하고 가더니 자기 혼자서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아니 미용실 올때 보통 남자 같은 건두 달에 한번 가지 않나? 저희 남편 너무 자주 가요. 염색도 자주 하고, 뭐,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러기에는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이상하고, 제가 한 번은, 아니,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맨날 가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둘이 너무 친한 것 같더라고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친구는 물어봐요. 결혼 안 했어? 아, 친구는 애안 했어요. 아, 안 했어? 네네네. 나이가 찬데도 안 했네. 근데,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죠. 둘이 너무 친한 거 아니냐고. 그때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너 친구라서 내가, 가서 머리도 하고,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뭐라 그러냐. 뭐, 나 의심하냐. 뭐, 우울증 아니냐. 막, 그렇게 싸운 적도 있거든요.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물어볼게. 네. 친구랑 뭐 바람난 것 같아?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뭐, 내가 말을 해보겠다. 아닌 것 같아, 그냥.
저는 바람 난것 같은데요. 응. 그거를 어떻게 또 입증할 수가 없고, 또 입증하면 또 헤어져야 되잖아요, 저희는. 근데 저는 남편 정말 사랑하거든요. 어, 대박 살군. 나는 아, 그냥 내 말이 믿기 싫으면 가다가 흘려버리더라도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할게요. 혼난 거 맞아요, 그 친구랑. 본인 생각 맞고. 꼭 굳이 뭐 핸드폰 뒤져보고 뭐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도 바람난 거 맞다. 그러면은 뭐 막말로 본인이 마음먹고 한번 잡아보려고 못 잡겠어? 응? 24시간? 응? 뭐 36시간? 마음 잡고 아마 하면 아마 걸릴걸? 근데 본인이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 뭐 선물도 많이 갖다 줘, 뭐도 해, 뭐 전화들도 많이 오겠네, 뭐. 남편한테도. 남편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거야, 그 사람은. 나 환량사주라고 했잖아. 보지 말대로 뭐 허우대 멀쩡하겠다. 또 직업도 그러겠다. 끼도 많을 거고. 내가 봤을 땐 본인이 첫째. 일단 바람 난거안난걸 잠깐 내려놓고 얘기하면 첫째, 본인 선택 잘못했어. 응? 그게 좋아서 간 거잖아. 그지?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무게라는 건 전혀 없다고 봐요. 이? 무게. 그리고 결혼했으면은 뭐 직업이야 뭐 그래 끝까지 갈수 있어도 와이프한테 좀 가릴 수 있는 건 가려줘야 된다고 봐. 근데 남편 내가 보기엔 그러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러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도 있다. 또 본인 다 받아줬을 거 아니야. 그지? 남편 직업. 내가 정중해지고 직업상 해? 그러니까요. 그지? 그래,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살 때는 아마 생각이 많았을 거야. 그게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지금 애는 있어요? 안 났어? 그건 잘 됐다. 내가 그건 잘 됐다 소리를 잘 새겨 들으세요. 그 다음 말은. 그냥 마음을 한번 도둑 맞았으면은 그거 찾아오기가 되게 힘들어. 응? 내가 보기엔 본인 신랑한테 콩깍지가 단단히 신 거지. 연애할 때 너니? 그래서 남편은 지금 본인한테 그래 어떻게 보면은 나 잘났어 하고 갑질하고 사는 거야. 아니, 근데 팬들이 그런 거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희 친구랑. 그러니까는 본인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단도리를 못한 것도 있어. 처도 뭐냐면은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살 때는 이 남자한테도 나는 이런 부분이 힘들 수도 있는데 네가 좀 조심해줘. 내가 보기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그냥 다 존중해줬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본인 말하는 게 이해를 많이 해주려고 무슨 했지. 이해입니까? 부부생활이 이해가 어딨어요? 부부생활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헤어지는 거야. 이해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돼. 웬만해서는 그냥 인정하고 살아주는 거지. 어? 인정도 한계가 있지. 내가 보기에는 본인 제정신에 못살것 같아. 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가 머리털 다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남편 놀 수도 내가 아까 없거든요. 처음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 본인은 혼자 사는 게 편한 사주라. 그지? 근데 이 남자도 내 옆에 현모양처는 없어. 응? 배짱이 옆에 개미 같은 와이프는 없단 말이야. 이 사주가 약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노릇은 해줄 수 있어. 이 남편이 밥 세끼 안, 뭐, 밥값 안 벌어와도 본인이 벌어다가 떠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 남자는 그 복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먹고 있는 거고. 어? 예, 그걸 받아먹으려면 지가 지금 잘해야 될거 아니야? 야, 이래 좋은 여자 만났으니까 내가 좀 잘하고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게 약하니까 참 룰루랄라고잉? 마누라 이런지도 모르고잉? 또 본인도 내 옆에 나한테 확 안아주고 의지해주는 그 신랑이 비어있어. 본인 사주에. 근데 어쨌든 남자를 만나니까 그런 남자를 못 만나고 참 지금 마음 뺏겨놓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결혼식까지 해놓고잉. 뭔 말인지 알죠?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점쟁이는 좀 앞서가는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 누가 봐도 못 살아, 이거.
어떻게 살아? 그런데 본인은 살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잘 듣고 가야 돼요. 본인은 이 남자한테 뺏긴 콩깍지는 내가 보기에도 앞으로 30년은 더 가. 30년이면 본인도 어차피 노인네야. 그지? 허리 꼬부라질 수 있는 나이 어린 나이 아니에요, 지금 본인. 그죠? 지금 50이 다 돼가요. 그죠? 그죠? 근데 30년이면 몇 살이냐? 그지? 그러면 30년은 콩깍지인데 80대도 헤어질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때 가서 모르겠다. 죽을 수도 있고. 그지? 남편이 죽든 내가 죽든. 그래서 왜그 뺏긴 마음을 내가 보기에는 찾아오기 힘들 것 같아. 그냥 점쟁이가 봤을 땐. 근데 점쟁이의 말은 이거야. 나 같으면 안 산다. 왜? 맨날 이러고 어떻게 사냐? 이 남자 내가 보기엔 기운 빠질 때까지 이럴 것 같은데? 저희 남편 계속 이럴까요? 이 사람은 관종끼로 먹고 사는 사주고, 관종끼가 있기 때문에 또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주야. 근데 본인은 또 반대의 사람이야. 관종끼가 없어. 근데 저는 되게 평범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는 무슨 이해를 합니까? 관종끼 없는 사람이 관종끼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거 보고 참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막 여기서 폭발하고 터져서 그냥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많이 씌었단 말이야, 콩깍지가.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계속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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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보여요. 지금 왔다가 지금 갈 때도 내가 코앞에 점사도 얘기해줄게. 내 말을 또다 까먹을 거야. 아마 따무당치 또 가서 또 물어봐야 되나? 또딴데 무료 신청해봐야 되나? 막 이럴 거야. 왜? 잘 다독거리고 살아봐야 이 소리를 듣고 싶을 수도 있거든, 본인은. 어? 남편 바람난 거 아니여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바람난 거 뻔히 알면서 네? 왜? 마음을 도둑맞았거든 너무 많이 너무 크게 반만 맞은 것도 아니고 전부를 맞았어 지금 사랑할 땐 반만 주고 또반 찾아오고 이런다고 하잖아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전부 다 보면 100을 다 도둑맞았는데 뭐 뭐가 된장인지 뭐가 똥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엔 지금 본인이 된장하고 똥도 구분 못하는 지금 가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냥 이 남자가 뭐 바람을 안 났다 뭐 이런 점수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내가 보기에 이렇게 살아가. 그러면 본인이 지금부터 또 생각을 잘해야지. 이 남자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고 일단 현재 내 친구랑도 바람 났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 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응? 부부 생활이잖아. 부부라는 그 그림을 그려. 어? 이게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잖아. 지금 상황 자체가, 그쵸? 내가 본인 나한테 말안한 것도 무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시간이 아마 내가 보면 이틀은 모질라. 어? 네. 뭐 여자 선물부터 해서, 뭐부터 해서, 오해부터 해서, 남자 외박, 밥 먹듯이 할 거고. 아, 맞아요. 예? 내가 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짧아서 안 하는 거야. 알았죠? 네. 그거 다 늘어놔봐. 이게 결혼 생활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딱 비춰보면서 돌았으면 본인 살고 본인이 살수 있다는 거야. 건강하게. 근데 그걸 했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힘들다. 그러니까는 결혼 생활이 힘들기 전에 본인이 이거를 벗어나기도 힘들다고 봐. 그러니까 많은 수양이 있어야 될것 같다. 남편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이 남자야 내가 보기에는 말해도 소용없어. 응? 내 직업이 이렇고 이러니 뭐 뻔할 거고. 응? 또 본인 첫 단추부터 잘못, 아니 첫 단추를 떠나서 끼지 말아야 할 단추기도 했겠지만 처음부터 본인이 또다 이해줬다며. 그거를 이제 와서 뒤집는다? 되지도 않아. 알았죠? 그거는 이제 뒤집으면 뭔지 알아? 이혼이야. 이 남자에서는. 야, 헤어져. 근데 본인은 그럼 어떻게 되냐? 더 난리나. 너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게 보여요. 진짜 남편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물에 빠진 거나좀 살려줘. 이게 보인단 말이야. 남편이 물속인데 남편한테 살려달라고 이런단 말이야. 남편은 소용돌이인데 남편 손을 잡고 나좀 살려달라고. 더 죽는다는 소리야. 이? 뭔 말인지 알죠? 지금 그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아우 머리야. 이거를 그래서 항상 정물 볼 때는 마음 도둑 맞은 게 제일 힘들어요. 본인은 지금 100, 내 마음의 100 이상을 도둑 맞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헤어나기 힘들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니까. 그냥 정석만 얘기해줄게. 안 사는 게 나아, 맞아. 알았어? 그리고 남편한테 나 이렇게 못 살겠어. 그냥 헤어지자. 라고 하면 남편이 이 남자 나 말해. 그러면 또, 아, 잘할게 했다가도 그냥 또 그럴 거야. 그러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야. 거기까지는 얘기해줄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을 못할 것 같다고 무당이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조금 넓게 생각을 해라.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뭐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데가 바람이 폈나요? 여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내가 봤을 땐. 뭐 친구니까 인정 못하고 다른 여자는 지금 다 인정하고 산 거야, 본인이. 뭔지 알겠어요? 뭐가 달라? 지금 그, 뭔지 알겠지, 내 말? 그러면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참고 살면 남편이랑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있을까요? 네. 참고 사세요. 그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참, 그죠? 사람으로서, 가능은 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근데, 아휴, 나는 그냥 이런 점사가 제일 힘들어. 내가 딱 자르게 얘기했죠? 이혼해. 안 그러면 이렇게 행동 난못 살아. 그럼 남편이, 아유, 내가 잘해볼게. 근데 또 해. 그럼 이혼해야 되는 게 맞다. 난 정답만 얘기해줄게. 근데, 본인이 할수 있을까가 모르겠다. 응? 설명하세요.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지금도 얼굴이 노랗게 질렸는데, 예? 맨날 노랗게 질리고 살수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본인이 혈색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감사합니다. 뭐 바람이 한두 명도 아니구만. 아무튼 거기까지 볼게요. 답은 아까 줬어요. 네, 여기까지 볼게요.